여기 영상을 또 찍, 여기도 500에 45만원에 관리비 따로 7만원인 집인데, 제가 오늘 부탁 해가지고, 500에 40에 관리비 7만원. 네. 그래서 500에 45여도 신축급은 아닌데, 방 넓이는 아주 좋아요. 그래서 500에 45로도 잘 나가는데, 손님이 이사도 빠르면, 임대인들 입장에서 이사 빠른 사람들이 좋거든요? 월세가 더 빨리 받으니까. 거의 2m 90에, 5m 17입니다. 그래서 항상 500에 40을 쓸지 모르겠지만, 지금은 500에 40에 관리비 7에 전기 가스 별도. 그래서, 영상을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, 좀 올드하죠? 옷장이랑 수납장이 좀 연식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, 크기를 볼 때, 옷장하고, 보통 여기 수납장, 책상 이렇게 있고, 냉장고가 들어가고 보통 끄신 집들이 대부분일 거예요. 한 4평 정도 되는 집들. 근데 거기에 여기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공간까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일반 방보다 요 공간이 더 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럼 이 정도 공간이면 한평 정도가 될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보다 한평 정도 더 큰데, 그한평 차이가 원룸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. 분리형이고, 화장실에, 비데인가? 귀요미 비데가 같네요. 비데도 있고.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, 환풍기가 그래도 있어서. 아무튼, 500에 45로도 여기는 괜찮고, 여기는 그러니까 신축급 찾는 분들은 안 데려오고, 조금 연식이 있어도 넓은 방 찾는다면 보여드립니다.